반갑습니다. 구의 단무지 독서캠프 드디어 왔습니다. 아, 이렇게 환영도 해주시거든요. 쭉 촬영해볼게요. 자, 지금은 이렇게 접수를 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처음 왔으니까 영상 촬영도 해볼게요. 개인 접수하고 팬페이지에서 모여서 뭐 설명 듣는데요. 신경아 코치님도 보이시네요. 안녕하세요. 저 영상 촬영 중이에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지동 마스터님이십니다. 저 여기 왔거든요. 근데 어리버리에서 단무지. 단무지. 네. 저 어떻게 뭐 어떻게 즐겨야 됩니까? 일단은 제가 짐부터 보세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아, 네. 2박 3일 아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네. 네. 2박 3일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2박 3일 동안 네. 재밌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장미홀에 밥 먹으러 갑니다. 지금 첫날 저녁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 서 있어요. 배고픕니다. 빨리 밥 먹고 싶어요. 식사하시는 분들. 지금 5월 5일 6시입니다. 오후 6시. 반찬들이 눈에 보여요. 빨리 밥 먹고 싶네요.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닭갈비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네, 식사 맛있게 하세요. 테라스입니다. 밥 먹고 잠깐 나왔어요. 청풍우름 볼게요. 이렇게 청풍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. 밥 먹고 잠깐 산책 나왔고 저기는 번지점프 하는 곳이래요. 네. 아침입니다. 아침에 좀 산책을 하려고 했는데 우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요. 아침 먹고 오늘 독서 시작하겠습니다. 둘째 날은 세션으로 이루어지는데요.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어랑 슬기로운 날 슬기로운 감정생활 두 가지 강의가 열릴 거고 저는 이제 결혼보다는 이제 감정이 약간 더 궁금하기 때문에 다른 세션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세션 되어 있고요. 저는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 세션을 들어가겠습니다. 강사 이동환 선생님이시고요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떠셨나요? 답답한 일상 속에 반복된 스트레스로 힘드셨나봐요. 난 알았어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새벽 별처럼 빛나는 새벽남자 정인구에서 올립니다. 시작! 정인구! 으야! 정인구! 으야! 정인구! 힘! 네, 힘이 납니다. 근데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. 네, 책탑 쌓기 중입니다. 무너졌어! 저희 조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.